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랍이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암이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 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24절에서 52절 사울의 맹세와 요나단의 실수. 요나단의 블레셋 습격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전쟁은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의 숫자 증가와 전투 범위 그리고 사울의 오판으로 나온 서약으로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확장된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매우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때를 잘 먹고 잘 쉬어 체력 보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백성에게 금식을 맹세시킵니다. 그것으로 모자라 금식을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선포합니다. 이로 인해 백성의 피로와 배고픔은 더해져만 갔습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신의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못하고 흐르는 꿀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지금껏 쌓인 피로가 풀리는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흐르는 꿀만을 먹었다면 괜찮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까지 나아갔습니다. 그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되었고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최후의 죄가 있다고 판명난 사람은 요나단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백성들에게 금식 맹세를 하게 한 이유와 백성들이 처한 상황적 배경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사울이 백성에게 금식을 맹세시킨 이유는 자신의 신실함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싸우고 돌아와 허기와 피곤함이 가득한 백성들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입니다. 전적으로 사울의 잘못된 오판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요나단이 범죄하게 되었고 앞으로 이 맹세에 대한 반복되는 죄는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도 잘못된 신앙심으로 처한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고 잘못된 맹세를 하거나 남을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울을 떠올리며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잘못된 열심과 신앙심이 있다면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푯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